자, 이제 뭐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네. 여름 휴가철입니다.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베스트 트립을 많이들 네. 기다려 하고 있고, 예? 아, 또 아, 이 방송 보면서 어딜 갈까 이제 구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 그럼 얘기 길게 하지 말고 떠나고 싶죠. 네, 얼른 여행 설계자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의 여행 설계자분들 나와주세요. 나오세요. 이재훈 씨는 오늘 약간 네. 분장하신 거 아니에요? 화상 입으셨나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희 카타의 원주민 같으세요. 이번에 여행지를 다녀오고 나서 네. 어, 물론 탄 것도 있지만 네. 아니 저는 트레이닝을 진짜 그런 식으로 아니, 하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그냥 이재훈 씨는 쌩 햇볕에 하시더라고요. 이재훈 씨는 무슨 외화벌이 하러 가신 거예요? 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신 것 같은데 아니 매트 트립을 위해서 멀리서 보면 카카오 99%예요. 그래 99%야 100%는 소리가 났어. 최적화된 예능이냐. 예, 예. 사실 근데 이재훈 씨는 우리 개국 공신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에 나오셔가지고 제주도 맛집이니 뭐니 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 알려주고 가셨어요. 쥐치조림집 어떻게 됐어요? 아, 저 정말 후폭풍이 너무 커서요. 네. 제주도에서 저도 이제 못 먹는 요리가 됐습니다. 아, 왜요? 아, 너무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지금 그 객줄이 자체를 구할 수가 힘들 정도로. 아무튼 제가 그 제주도 편에서 8표 차이로 아쉽게 졌잖아요. 아, 네. 그래서 그때는 심영탁 씨와 함께 했는데 네. 이번에는 아, 이겨야겠다. 한 명을 더 모시고 가야겠다라고 해서 여기 미지 씨와 예정아 씨랑 함께 다녀왔습니다. 예. 네. 원래 좀 친해요? 원래 옛날에 먹는 방송에서 같이 몇 방 며칠 갔다 왔는데 그때 방송에서 친해졌고요. 유지 씨랑 재훈 씨는요? 재훈 형은 뭐 거의 저희는 이제 네. 뭐 1, 2주에도 한 번씩 한두 번씩 꼭 술 한잔 하는 형동생 사이입니다. 아니 그러면 대포코 씨는 진짜 예. 혼자 갔다 오신 거예요? 혼자 간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아, 제가 좀 특별한 분과 함께 여기 갔어요. 현지에 누가 있나 보죠? 거기? 예? 현지에? 그런 아니 현지는 아니고요. 예. 저랑 좀 같은 직업군에 있는 친구고요. 특히나 래퍼. 음원 차트 최강자입니다. 지코! 지코! 도끼. 아, 그 친구들하고 같이 가고 싶었지만 네. 그렇지는 못했고요. 저런. 굉장한 친구입니다. 아, 그것도 뭔가 정말 멋진 분이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겠죠. 네.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여행 설계자분들이 여행을 보고 판정을 해주실 우리 100분 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어떤 여행을 요청해 주셨는지 네. 오늘의 여행 의뢰인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결혼 3개월 차 따끈따끈한 신혼부부입니다. 아, 신혼부부. 저희가 올 여름 휴가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고민되는 게 휴양지에서 액티비티와 힐링을 즐길지 아니면 가까운 관광지에서 맛집 탐방이나 관광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거든요. 베트 트립에서 도와주세요. 자, 대한민국 남녀 대상으로 여름 휴가지로 많이 가는 인기 지역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요. 네. 관광지로는 아하.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아, 너무 좋지. 유럽 넘어가보고 싶어. 자, 휴양지로는 사이판, 보라카이, 그리고 하와이. 하와이 좋죠. 약간 이 상태네요. 하와이. 자, 이게 참 고의가 어려운데. 이재훈 씨, 누가 봐도 휴양지 아닙니까? 100%. 이거 뭘 물어봐야 하나 있잖아요. 예, 예. 피부 색깔이 휴양지인데, 뭐. 휴양지야. 레저. 지금 스킨스쿠버 자격증이 아, 있지. 뭐, 아직 레저의 끝이에요. 예. 이재훈 씨, 어디 갔다 왔어요? 제가 한 30번 정도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렇게나 많이 갔어요. 30번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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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보통 우리가 살면서 부산도 30번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요. 30번. 예. 바로? 사이판입니다. 사이판. 네. 김민규 씨가 소개한 파타이가 너무 신기하고 좋았듯이 이재훈 씨 30번을 갔다 온 원주민 이재훈 씨가 소개하는 사이판은 원주민까지 됐어요? 왜냐면 사이판이 모르면 사실은 좀 애매해요. 거기야. 근데 같은 곳을 가더라도 다른 포인트로 다니시더라고요. 맞아. 아니 그때 근데 제주도도 그랬잖아요. 사이판 갔다 왔어요. 저도 갔다 왔는데 사이판 뻔한데. 사이판 갔다 왔는데 근데 그림이 딱 그려지잖아요. 다운타운도 없어. 물 밑에서 놀든지 그렇지. 아니면 뭐 보트를 타든지 그렇지. 그리고 참치 먹든지 그게 다거든요. 근데 어차피 작아도 곳곳을 다 못 다녀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편견을 좀 깨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이 두 분을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네. 저희들끼리 같이 목표를 세운 게 배틀트립에서 다시는 휴양지가 안 나올 정도로 모든 걸 다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뽑았습니다. 자신 네.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그렇다면 네. 일단 백한 우리 데프콘 과연 네. 어디를 갔다 왔는지 일단 휴양지는 아니고 관광지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의뢰인분들이
허니문을 갔다 오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보통 그렇죠. 허니문으로 섬 많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이미 갔다 그런 왔네. 게 아니라. 아, 네. 이 커플이 허니문으로 북경을 갔을 수도 있고요. 아, 네. 그럼 전화 한번 해봐야 되겠죠? 네. 저는 거기까지 얘기 못 들었어요. 네. 근데 시현이는 북경을 그래, 어디 가냐.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일단 먹거리도 화려하고 볼거리도 많고. 어디니까? 여행 피로도도 그렇게 높지 않은. 높지 않은. 왜? 일본의 심장 도쿄에 다녔어. 도쿄. 도쿄. 저는 도쿄를 뭐 자주 가는데 저도 항상 가던 데만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말 의뢰인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전혀 색다른 곳을 많이 다녀왔거든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자, 이분들이 설계해 온 진짜 여행을 만나볼 시간인데요. 자, 도쿄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Show me the Tokyo! 국제선은 이제 김포에서 바로 갈 수 있다는 게 네. 큰 장점이에요. 아, 근데 진짜 좋아요. 아유, 안녕하세요. 잠깐만, 아직 안 왔나? 네. 아, 그래요? 언제 오지? 그 친구가 이제 곧 옵니다. 네. 아, 워낙에 유명하고 바쁘신 분인가 봐요. 안녕하세요. 저랑 오늘 함께 갈 친구입니다. 아, 저 형 웃겨. 어디 가세요? 아침에. 어디? 저기. 도쿄! 저 도쿄 가요. 진짜요? 예. 8시 뵌게? 예, 예. 아, 좋은 여행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진짜 같이 갈 것 같아. 저기 왔네요. 야, 가방을 막 내팽개쳐. 함께하는 여행 파트너입니다. 미리 계셨어요? 미리니? 아, 제가 사실 그 해외에 나가보니까 아, 학교 다닐 때 왜 내가 영어 공부를 안 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도 제가 3년 전에 LA 한번 갔다 왔는데 한인타운에 와 있었습니다. 아, 영어 잘 돼요. 그래가지고 이 영어를 좀 잘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일본어를 잘하는 친구들. 강남이네. 강남 아니면 잭슨인 것 같은데요? 사유리? 네. 찬스라고 드리려고 하거든요. 찬스요? 저한테? 이기라고? 제작진이 네, 찬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 니가 찬스냐? 안녕하세요. 아빠 사람은 뭐야? 소리가 딱이네. 아니, 아니. 멋있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아, 멋있는 친구죠. 제 딱이 찬스가 찬입니까? 아, 찬이에요? 예. 성향 비슷하시고? 예. 영어 잘하고 성향은 비슷한데 안 친해요. 안 친해요. 찬스 너 MC 아니야? 그렇죠. 아, 너 MC였지. 그럼 제가 나쁘지는 않죠. MC 대표로 가셨네요. 제트키 씨. 너 진짜 이 박사님 또 형 따라다니면 너 형은 맞을 수 있다. 다 같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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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네, Let's 자. go. 자, EXO. Show me the 도쿄 갑니다. 아우, 너무 아침 일찍이야. 가자, 가자. 부부 여행할 때 케비스만 아, 아니면 진짜 부부도 다 가는 거니까 토이샵 같은 데 가면 진짜 좋을 텐데. 토이샵? 아, 성인 토이샵. 성인 토이샵? 갔었니? 갔었니? 하루는 아내를 위해서, 하루는 남편을 위해서. 그렇지. 그래서 아내의 날은 형이 맡을게. 왜냐면 아무래도 사모님은 좀 여행지에 가서 그동안 못 먹었던 거, 맛있는 거 있지. 이런 걸 좀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아. 예쁜 라면? 예쁜 라면. 라면. 귀여운 꽃이, 그리고 막. 아, 그게 맛있겠다. 아, 근데 일본은 맛있는 게 너무 많긴 해. 아, 그렇지. 꽃이. 산이는 남편분 취향으로 가가지고 검색을 해서 남편분 쪽으로 한번 가는 거 어떤지. 내가 봤을 때는 남편분은 좀 피로를 녹일 수 있는 반대로. 네? 토이샵이었네요. 토이샵이었네요. 포기됐다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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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렵던 초단지. 아, 어떻게 먹는 그냥 아, 근데 먹을 건 좀 세겠다, 일본은. 아, 저 문어를 이렇게 신입국에 격하차 먹으러 가는 거야, 지금? 플랜이 되게 좋네요. 제 놓고 가자. 아, 저 이제 산이랑 작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개인 이제 여행이 시작된 것 같아요. 네. 아, 갈 수 있겠네요. 갈 수 있겠어요. 신주쿠 도착했습니다. 큐까치. 아니, 도착하자마자 뭘 먹어요? 신주쿠로 간 걸 보니까. 아, 바로 먹어야죠. 네. 네. 아, 비가 많이 오네. 비 온다. 우산 사러 가자. 큐까치. 가자. 자, 적게 하러 갑시다. 아, 저 일본 갔는데 교카치를 한 번도 못 먹어본 것 같아요. 아, 진짜로? 네. 탄이야, 여기야. 아, 여기. 안에 허기짐을 달래줄 다음 참가자는요. 바로 규카스. 쇼메드 규카스. Let's get it. 아, 미치겠다. 네. 2, please. 마음이. 네. 한국말로 다 돼 있네. 아, 저 고기. 아, 우와. 저기 불 사는 거 보세요. 아, 뭐야. 우와. 퀄리티가! 저게 최고 고수예요. 최고 고수. 예. 이야. 마블링. 마블링, 와. 최고 고수입니다. 아, 반칙이다, 저건. 진짜. 어, 저건 진짜 무조건 이긴다. 아, 근데 좀 어둡지 않냐? 아, 가게가 이렇게 밝은 데였구나. 형 인상이 많이 변하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 눈이 이렇게 좀 선하지 않았거든요. 무서웠지. 네. 아, 좀 선해졌어. 눈이 점점 선해지는 것 같아요. 아, 저기 이제 들어갑니다. 참 예술이에요. 와, 아. 저걸 못 먹어봤지? 나를 다 느꼈구나. 사계장. 아, 저, 어? 어, 형이 먼저. 아유, 너무 좋아. 소스인가요? 아니, 소스가 따로 있어요. 아. 세 가지 소스가 있습니다. 아, 소금만 찍어도 되겠다. 저 마블링 보세요. 오, 약간 육회 먹는 느낌인가? 육회랑은 또 달라요. 맞아, 아직 아니야. 우리 도중에 소녀 감성을 가지고 있네요. 확실히 오늘 형이 아내분을 맡길 되게 잘한 것 같아요. 항공샷, 항공샷. 소녀 형이. 냠냠이 돌던. 제가 SNS 좋아요 헌터입니다. 찍어줘. 오? 이게 생 와사비인데 이게 뭐지? 물에서 자라는가 보다. 처음 봤어요. 와사비를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어떻게? 저 상어 껍질에다가. 그럼요. 일본이네요. 상어 껍질. 일본은 어디 가나 저런 식으로 이제 많이 나오죠. 아, 나 왜 저런 거 안 먹어봤지? 일단 그럼 와사비 먼저 맛을 한번 볼까? 생 와사비? They're different, right? They're different. 두 가지를 줘요. 그냥 고추냉이랑 내가 갈아서 먹는 고추냉이를 주는데. 뭐가 더 맛있어요? 훨씬 더 맛있어요. 아, 진짜 어떡해요? 생와사비. 맛이 다르네. 달아. 맛이 다르네. 달다. 진짜 달아. 달아요, 달아. 안 돼. 기름냐? 여자분들이 진짜 좋아할 만한. 네. 아내분을 위한 투어입니다. 이렇게 생으로 고기를 이렇게 내놓는 집 있잖아. 네. 여기는 일단 무조건 고기 퀄리티를 본인들이 이제 보증한다는 거야. 아, 안 익혀 먹어도 될 정도로지. 보통 보면 이제 익혀 먹는 데도 있긴 있잖아. 그럴 때 이제 익혀 먹을 수밖에 없는 것도 있는데 가장 최고급 소고기니까 생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야.
일단 겉에 바삭함을 먼저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고기의 부드러운 육질을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씹었을 때 나오는 풍미 육즙이랑 같이 튀김 바삭바삭한 거랑 그게 대박입니다 수바라시 수바라시 보이시 아 나이스도 저 집에서 한번 해 먹어도 되겠다 어렵진 않지 17,000원 여보 잘 먹었어? 잘 먹었어요 그럼 우리 밥도 먹었으니까 저 우리 의뢰인님 사모님을 위한 그렇죠 이 디저트의 또 천국이래 일본이 또 디저트가 아 일본 음식은 진짜 맛있죠 디저트 좋습니다 빵 잘하죠 빵 예 저 보세요 저 보세요 네 백분이 백분, 진짜 맛있게 잘 먹어요 네. 정말 디저트가 몇천 개는 되더라고요 아 근데 모양도 너무 예뻐 아 우리 생크림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하와이 하와이 사모님 보세요 여기가 바로 디저트의 또 천국입니다 진짜 여자분들 좋아하시겠다. 그러니까요. 도착하자마자 너무 먹는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도쿄 저게? 도착하자마자? 저 이제 시작인데? 오, 이럴 때 또 처음이야. 어? 우와! 오렌지. 와, 오렌지 봐. 와. 원래 안에 분이 가면 안 먹고 싶어. 비주얼 너무 예쁘다. 체리 레스베리. 야, 이거 뭐야? 우와! 야! 이거 꽃이야? 플라워 푸딩? 푸딩? 바바로아 바바로아 바바로아? 카와이 카와이 오 뷰티풀 꽃이 들어있어 꽃이 그러니까 이런 거 대박이지 혹시 스트로베리 오 멜론 What's the best one? Recommend? 그렇지 그렇지 Best one Best seller Best seller 이거 먹어보고 이거 맛있을 것 같아 플라워 야 이거 뭐 모양이 너무 예쁜데 도넛이야? Show me the dance. 와, 아, 이건 진짜 바로 맛있다. 와, 이쁘다. 이쁘다. 이거 바로. 조심스럽게. 오, 야, 출렁이 너무 예뻐. 야, 이거. 어? 이게 보여? 오, 야, 쫀득쫀득. 어머, 어머. 저 탱글탱글한 거 봐요. 보여요? 일단 이거 비주얼부터 진짜. 아주 가와이. 그 맛을 할지. 젤리 아래는 뭐 푸딩, 푸딩. 그 안에 과일. 알겠습니다. 바바로아. 아, 맛있겠다. 꽃이 진짜 꽃이. 예. 어때요? 산이의 리액션은 과연? 산이가 단 걸 좋아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어, 어떤 맛이야? 이게 맛을 아, 좀 설명해 줘. 아니, 아니, 좀 사오지. 뭔가 푸딩 맛이 올라오면서 과일이 씹히면서 과일 육즙이 딱 터지고 그다음에 뭔가 젤리가 이렇게 뭔가 감싸줘. 이거 진짜 맛있다. 저는 마냥 단 거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얘랑 좀 취향이 달라요. 이건 달지 않아요, 별로 이렇게. 안 달아요. 전혀 안 달아. 얘 진짜 강추다. 너무 맛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너무 달지도 않고 되게 산뜻해요. 자, 쇼미더 산 거 마지막. 아, 근데 너무 예쁘다. 형이랑 나랑 얘기한 게 저거 가져와서 여기서 사업하자고 얘기했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 정도로? 너무 잘. 이건 베스트셀러야. 우리 함께 무조건 갑시다. 갑시다. 아, 죽이네. 올 패스. 자, 말씀드렸죠. 아내분을 위한 여행입니다. 네, 첫날은. 예. 아내분이 살이 많이 쪄요. 돌아와서 같이 줄넘기를 하면 돼요, 남편이랑. 그럼. 하루에 2,000개씩만 하면 금방 빠집니다. 아내분이 체하시겠어요. 예. 자, 이제 또 다른 목적지로 가죠. 아내의 날이니까요. 사실 또 많이 먹었잖아. 그렇죠. 계속 꺼뜨려야지. 걸어야죠. 요. 우리가 이렇게 했던 거 쇼미더 터키, 쇼미더 탕거 그리고 쇼미더 전망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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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니? 나와 저기 나와 유튜브 나와가지고 시카이 나와 누워야 돼 저렇게 찍어도 다 안 나와요. 아, 저거밖에 안 나와. 누구는 도쿄의 시내를 다운타운을 볼 수 있는 스카이 트리. 도쿄 스카이 트리.
어우, 진짜 높네. 야, 이거 봐봐. 여기 저기 저기 저기. 와, 진짜 거짓말처럼 형 아까 비 왔었는데 우리가 날씨 좋잖아. 오늘 스카이트리를 오니까 날씨가 이렇게 맑아졌네. 우와. 오 마이 갓. 도쿄에 오면은 타워를 올라와야 되는구만. 한눈에 다 들어온다. 유래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면요 뻥 뚫려 있어요. 전망 예술이거든요. 예. 야경과 그래, 신혼부부한테 여기 좋다. 그렇지. 밤에 야경은 좋죠. 여기가 여기서 사진을 저쪽에서 반대편에서 찍어준다는데? 저기요. 아 저기서 그래. 아, 아 어떻게 나오지 이렇게 찍으면? 아 거기서 앞에서 아 여기 여기네. 자, 뭐 하나 껴야죠. 하나 하고 자 여기 보고. 자, 보세요. 저렇게 사진이 예쁘게 나와요. 어, 희한하네. 네. 자, 이제 또 배고프니까 뭐 좀 땡겨야죠. 뭐 좀 먹으러 가자. Let's go. 또 먹으러 가요? 출출하니까. 아니, 뭐 했다고. 먹방 투어네요, 이거. 아니, 텐데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러고 보니 내 심장은 어떻게. 아싸야. 아싸. 네. 쇼미더 인력 한번. 인력 한번 사줘. 자, 저에게 인력 갑니다. 그러면 저걸 끌어야 될 텐데. 아, 이거 끌어야지. 아니요. 아니요. 타야죠. 폭풍이 탄다고요? 괜찮겠어, 진짜? 와, 이 허벅지 봐. 와우. 이 허벅지 is very hard. 와우. Are you a horse? Horse power. No problem. 이게 뭐 못했네. Hey, brother. No cause. Okay? Okay, okay. 알았어. 아 간다 간다 간다. 아 바퀴 크기 봐. 미와 등구라도. 이게 별거 없는데 그냥 재밌어 이거 타면요 맞죠? 이래야 관광가지. 이래야 관광가지. 말만 들어도 와본 적은 없는데.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 지금 방금. 예, 미안하다 크다 오옥기다 얘기했습니다. 예 괜찮대요. 버스. Are you okay? 아유, 이제 수능하세요. 안 미끄러. 요, 시작. 아 오르막길. 아 이제 지치죠. 지치죠. 야, 아삭구사도 되게 느낌 있다. 말만 들어도 좀 와본 적은 없는데 야. 그래 낭만이. 저 아삭구사도 저도 처음 가봤는데 아 굉장히 좀 경치도 그러고 저 거리가 또 스트릿이 기념품도 많이 팔고 되게 신기한 스트릿이에요. 와다. 하나, 둘. 사진 찍어야 됩니다. 남는 건 사진 뿐이죠. 여기 또 줄 서는 거 보니까 여기 유명한가 보다. 뭐야 이게? 잠깐만. 야, 여기 사케 아이스크림 있나 본데? 사케 아이스크림? 여기 진짜 특이한 거 많아요. 와, 또 나오네. 어? 사케 아시죠? 아이스크림이에요? 사케로 아이스크림 만드는 거예요? 어, 일본 술. 대박. 어, 여기 있네, 0.9%. 사케 아이스크림. 아이, 와카리 마시. 예. 후타츠. 후타츠. 후타츠, please.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What is this? 스미마셍? What is this? 모찌덕. 모찌덕? 뭐지? 저것도 예술입니다. 이게 처음 보는 것들이 많지? 그렇죠. 모찌덕. 모찌덕. 원, please. 어, 야, 저 뭐야? 모찌독이라는 게 있어? 참 먹을 게 다 특이해. 아, 또 되는 맛. 아이스크림에 술이 들어간 게. 먹가요 나온 게. 약간 막걸리 아이스크림 같은 거네. 사케 향이 싹 올라와. 어, 맛있겠다. 요거 아, 약간 성시경 스타일인데. 맛있겠어. 그렇죠, 괜찮죠. 대박, 사케 맛이 나. 뭔지. 일단 먹으려고 가져가는 순간 사케 냄새가 살짝 나요. 사케가 아주 그냥 밀도 있게 쫙 깔려있는 그런 느낌. 아, 이거 먹어도 최악이야. 딱 먹을 때는 차가우니까 맛을 모르는데 이제 녹아서 넘어가는 순간에 사케 맛이 이렇게 풍기는 거. 아, 먹어보고 싶다. 아, 저거는 말로 표현을 하려고 진짜 드셔보셔야지. 아, 진짜.
누나 뭐... 나랑 여행 한번 가자. 가자. 아, 안 되겠다. 좀 맛있는 거 좀 먹고 가자. 맛있는 녀석들을 이기고 오자. 아 먹을 수 있지. 난 남자만큼 먹어. 아 멋지다. 아. 야, 이거 좋네. 이걸 이거랑 같이 먹을 수도 있고. 아, 안에 소세지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안에 소세지가 있어요. 아~ 3단계, 3단계. 와. 한번. 왜 이리. 안에 소세지가 들어있어. 안에? 아, 오이시야. 그래서 모찌 도구구나. 목소리 다 먹었다. 아, 아 형이 진짜. 어. 아, 이제 미안했어, 저. 아, 저 뒤에 거 맛없는데. 아니, 너무 없으니까. 흑발들하네요. 미안했어. 아니, 진짜 싸우려면 저런 걸로 싸워요. 어. 핫도그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콘도그인데, 거기에 모찌로만 둘러싸여 있는 거야. 밀가루 빼고. 딱 씹는데. 소세지 인사이드 오이시. 소세지 인사이드. 소세지가 인사이드에 있어요. 아, 어차피 여기서 빨리 나가야 맛있다. 야, 너나 나나 영어 비슷하더라. 나 아까 솔직히 데프콘 형이 한 입 먹었을 때 오버하는구나 형이 했는데 아니야. 내가 똑같이 먹는데 이 표정 똑같이 나 진짜. 어, 이거 진짜 야, 이거 아, 저는 영 좀 사람들 많은 거 보니까 여기 또 뭐 하는 집이구만. 이건 뭐야? 엄마. What is the name? Mint. Thank you.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 아직 먹지 말고. 여기 옆에 내가 봤는데 그거 있어. 맥주. 맥주 뽑아 먹는. 맥주를 뽑아 먹어요? 그렇지, 그렇지. 여기 길거리에서 그냥 뽑아 먹는다고요? 야. 와우, 와우, 와우. 렌치카랑 생맥주랑 같이 먹으면 이게 이제 부부끼리 오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찰떡 흔들겠네. 조금이라도 더. 비르 어. 비르 닭도기 야. 원래 우리 이게 찰떡이니까 그렇지. 비르 어. 맥주 따를 줄 아네. 맥주 따를 줄 아네. 그죠? 저 각도! 오, 기울어졌어. 오, 약간 이건 없어, 이건 없어. 백수로. 와, 이건 없었어. 박수! 박수! 박수다. 게임 끝입니다. 저게 아, 애주가들이 많네. 각도로 도전하는 맥주 자판기를 없어서. 잘하네. 어. 고생 많으십니다, 형. 아, 들어. 여행인데 뭐. 멘트까지 저게 치킨이야? 치킨, 소고기 안에 여러 가지 돼지고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아, 아 믹스 같은 거. 네. 근데 또 고로케 같은 거랑은 또 맛이 완전 달라요. 근데 이거는 비주얼을 봤을 때도 벌써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이게. 이게 어떻게 맛이 없어 이게? 오늘 먹는 것들은 다 진짜 색다른 것들이다. 아니 이렇게 타이트하게 먹는 건 또 처음 보네요 방송국에서. 근데 이게 먹을 게 너무 많아. 진짜 기대감이 확실한 먹방 아닙니까 이거? 숙소 들어가기 전에 한 40몇 번을 쓰셨어요 벌써. 먹는 거로만. 가소비라든지 그런 거 아니야 나왔어요. 길거리 음식이라든지 뭐 라면이라든지 이런 것들. 시원한 beer, cheers. 바랄 게 뭐가 있어. 아, 이 식용이나 규정이 뭐냐. 좋아하겠네. 길바닥에서. 길바닥. 먹어야 되지, 다들 시간이죠. 왜? 어디 가야 되는데? 저거 아~ 먹어야 되는데. 저거 먹어야 되는데. 가야 됩니다. 늦었어, 저거 먹어야 돼. 가야 돼요. 와. 아,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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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 줄 쓴 것 봐, 사람들. 와, 이러더라. 와. 여기가. 그 유명한. 그 유명한 녹트 더차. 어? 그린티. Show me the 녹차 아이스크림. 근데 일본의 녹차 아이스크림은 꼭 먹어야 돼요. 보세요. 170년. 진짜 정도. 맛있잖아요. 저기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단계가. 1단계, 2단계가 있네. 7단계까지. 더 강해네. 색깔이 네. 더 진하네. 어, 시간이 딱 정해져 있구나. 다르게 달려갔죠. 엄청 뛰었어요. 맛있겠다.
술 취했네. 아빠 술 취했어. 나 진짜 녹차 아이스크림 너무 사랑해. 전 녹차도 좋아하고 녹차 아이스크림도 좋아하고 녹차 라떼도 좋아하고. 속이 좋거든. 아, 저거. 뒷거리. 아, 진짜. 이거 와사비 아니야, 와사비? 아리가토 여러분. 소와사비? 와사비. 아, 7단계예요, 저기 1단계고. 아, 차이를 느껴보려고. 비교를 하려고. 7단계 약간 좀 쓰지 않을까요? 보자. 아이, 아이, 아이. 거기다. 아이, 아이, 아이. 기존에 먹던 그 녹차 아이스크림하고는 좀 다르네. 좀 더 덜 다네. 형, 이제 세븐을 한번 먹어봐야지. 센 거. 근데 저거 진짜 맛있네. 아, 쓰겠다. 맛있어요. 좀 쌌죠? 맞아, 쓰네. 시원해. 세상에 세. 아, 너무 쓴데? 아니, 형, 녹차 아이스크림 이렇게 쓴 거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아니, 잠깐만. 근데 이거를 이렇게 섞어서 먹으면. 1번이랑 7번이랑? 아, 이렇게 먹으면 또 달라요, 여기가. 1번은 달고. 아, 잡아주네. 잡아주잖아. 1단계, 7단계를 같이 섞어 먹으면 3단계, 5단계까지도 맛볼 수 있는. 꼭 두 분이 오셨을 때 1이랑 7번 사가지고 저희처럼 이렇게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좋은 팁이다. 저희 노력 많이 했습니다. 네. 아우, 저 예쁘지 않아요? 그냥 어디 가나 다 가와이야. 다 맛있겠다. 다 예뻐. 또 먹어. 아, 너무 배부르다, 이제. 아니, 아, 보세요. 오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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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망이죠. 아하. 상해, 네가 어디 출신이지? 저는 애틀랜타. 아, 여기 옆에 뉴욕 있어. 뉴욕. 뉴욕. 여기 옆에요. 그렇지. 자, 자양좌. 뉴욕. 아, 그거 있지. 자유신상인데요. 자유. 프리우먼. 어? 프리우먼. 프리우먼. 프리우먼 자유부인 아니에요? 아, 그래? 아, 자유부인은 프리 마담 아닙니까? 네네. 프리우먼. 어? 그리고 저기 레인보우 브릿지. 저기요? 저 브릿지가? 어. 네, 로맨틱하네요. 음악 로맨틱하잖아. 부부들이 이렇게 오면 릴렉스한 음악 알지? 이런 음악 좋잖아. 관광객들 여기 또 많이 와요. 그치. 약간 리틀 뉴욕 같잖아. 그런 느낌. 밤에 형이랑 기회가 되면 뉴욕도 어떻게 가게 되면 좋겠네요. 저기가 밤에 연인들이 그렇게 많이 옵니다. 예, 저기 도로변에 굉장히 또 그 걷기 좋은 데가 많이 있거든요. 저녁이 왔어요. 이제 먹어. 또 먹어. 아니, 뭘 했다고 자꾸 먹게. 이거 됐어, please. 그리고 이거 원. 예. 요거 됐어, please. 아, 저기 좋네. 괜찮네. 고생했어. 자, 오늘 형. 고생했어. 오늘을 위해서. 생맥주. 그냥 수줍 끓여가죠. 아, 아, 이라샤이 마세. 이라샤이 마세. 이라샤이 마세. 본인이 이라샤이 마세는 뭐야? 보시니까. 보시니까. 보시니까 해드려야죠. 아, 일본 전통 또 메밀. 일본 전통 소요. 아, 나 소바 너무 좋아하는데. 쇼미더 소바. 렛츠 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따 닦게 먹겠습니다. 아메이징맨. 딜리셔스 브로. 아메이징맨. 많이 씹으려고 해도 한 세 번, 네 번 씹으면 그냥 저절로 침이 나서 들어가는 거예요. 오! 오! 니라샤이 마세. 아, 니라샤이 마세 뭐야? 아니, 오시니까. 와우. 고친. 와, 저 고친. 아니야. 아니, 버섯이고 아는 또 고기예요. 고기 다진 거. 버섯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촉감 있잖아요. 그리고 촉촉함. 잃지 않았어. 잃지 않았고 불향이 진해. 고기. 아, 근데 진짜 잘 구웠다. 잘 구웠어요.
2개. 우리가 좀 빨리 먹는다. 와, 미쳤구나. 어. 배가 고파서 그런 거 왜 이렇게 맛있지? 아무튼 스모 선수 트레이닝도 아니고 네. 계속해서. 근데 너무 작은 애들만 먹어가지고. 아, 근데 사기식으로 잘 먹네. 이게 지금 전부 다 첫째 날이신 거죠? 네. 아내분한테 도쿄에 이렇게 다양한 먹거리가 있다는 걸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다리품을 많이 팔았어요. 야끼도리는 우리와 함께 갑시다. 쇼무더 도리. 도쿄입니다. 도쿄. 아, 많은 분들이 저건 아내를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저를 위한 거 같아요. 아니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저렇게 많이 먹나 싶기도 하겠지만 저는 네. 저기서 고르시라는 얘기죠. 코스를 짜실 때 이렇게 이렇게 드시라. 최대한 종류를 많이 나누고. 그렇죠. 그래요. 예. 근데 어쩌면 뭐 숨겨둔 비밀병기가 우리 MC 산이었네. 그러니까요. 예. 여행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낯선 사람과도 여행지에서 친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가면 뭔가 좀 더 색다른 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점점 친해지는 그런 느낌. 형이, 먹는 걸로도. 형이 정말 소녀 감성이세요. 예민하고 뭔가 조그만 거에도 되게 감성하고. 감성하고. 섬세한 그런. 네. 자, 여행 경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자, 신혼부부의 여름 휴가. 관광지 도쿄에서 첫날 얼마 쓰셨을까요? 저희 첫날 저렇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50만 7,200원. 오! 오, 아니, 항공료를 포함해서요? 50만 7,200원. 저렇게 많이 먹었는데?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여러분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일찍 예약하면 김포공항에서 나리타로 떨어지시면 항공료를 많게는 10만 원 정도 더 세이브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나리타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아사쿠사 거리에서 팔던 음식들이 네. 다 되게 저렴했어요. 우리가 저렴해요? 한국에서 먹는 길거리 음식들처럼 되게 2천 원, 3천 원. 2천 원, 3천 원 그 정도밖에 안 해서 닭꼬치값 아. 그런 느낌.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나 사가지고 또 둘이 나눠 먹고 그렇지. 어쨌든 맥주는 진짜 거기서 박스가 기립박스 나올 줄 몰랐어요. 보통 이제 딸면 그냥 이렇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딱 틀더라고요.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와. 그럼 딱 3단계로 오는데. 약간 사람이 받는 것처럼. 그렇죠. 아무리 취해도, 취하면 아무도 술 딸 때도 이제 손이 흔들려. 낭비하는 술 딸 때도 있고. 너무 맛있겠다. 근데 일본 이 길거리 음식들이 청결 상태가 굉장히 좋아서. 다른 데에 비해서는 이렇게 먹기도 안심이 돼요. 아니, 약간 오늘. 안경 써보세요. 약간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약간 옷 스타일도 그렇고, 약간. 약간 일본 느낌 나요. 네. 네, 아카사카에서 왔습니다. 예, 예, 예. 사진을 마시네. 그 바바로아는 그러니까 그 푸딩 위에 젤리가 얹어져 있는 건가요? 이게 딱 잘라가지고 딱 먹잖아요. 그러면 혀에 닿는 부분은 딸기 그 푸딩이 확 와요. 천장에는 꽃향기가 나요. 그 젤리. 딴 거 보라도 김숙 씨가 진짜 좋아할 거야. 아, 저는 그거를 이렇게 잘라 먹지 않고 바로 이렇게 먹어요. 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리면서? 아,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넣는 거죠. 아, 만약에 분쇄기도 아니고. 예, 이렇게. 아, 저는 저런 거 진짜 좋아해요. 자, 둘째 날을 지켜봐야 되는데 첫날은 이제 김포원 씨가 계획한 아내의 날이었고요. 아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 왜 아내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겠다. 아니, 너무 그래. 먹기만 해가지고. 맞아요. 근데 김수 씨 부럽지 않았어요? 예? 운동선수 아내인가요? 저는 사실 그 정도는 다 먹을 수 있죠. 그렇죠. 예. 저는 아내의 날이 저한테 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딱 이제 맞아요. 둘째 날은요, 남편을 위해서 좀 더 활기차고 뭔가 스릴 넘치는 코스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살짝 말씀을 드리면요.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놀이기구. 어? 놀이동산도 가고요. 어? 기네스북에? 아... 예. 아니 근데 저기 데프콘은 네. 무서운 거 그런 거 싫어하는데? 아니 저는 사실 제 몸이 가장 또 소중한 것 같고 굳이 내가 왜 무리를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그런 기구들을 잘 안 타게 되더라고요. 안 탔어요 가서 이번에? 탔어요. 안 타게 할 수도 없죠. 나왔죠. 몸을 좀 더 키워가지고 아니, 저는 안전벨트가 안 잠기길 바랬는데 아무 문제 없대요. 잠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재밌겠다. 제가 안경을 벗고 탔습니다. 아이고. 네, 이겼어요. 네. 자, 빨리 이겼대. 볼까요? 이겼대. 자, 여러분. 남편을 위한 날, 도쿄 여행 보시죠. 예. 네, 아. Let's go! 쇼미더 도쿄, 둘째 날. 야, 상해야. 네. 여기 아까 저기 뭐야, 양평 느낌이야. 어? 여기도 도쿄니? 여기는 도쿄에서 지금 조금 외곽으로 저희가 벗어났어요. 아, 또 도쿄를 떠나나요? 거기서 한 얼마 걸리죠? 약간 그 뭐 가평 거리? 오늘은 남편의 날이죠. 아, 쇼미더 빠더. 오늘은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저를 잘 따라오시면 재밌어요. 그래? 기대를 하시고. 정말로? 기대를 하시고. 이렇게 하자. 아내의 날은 형이 맡을게.
산이는 남편분 취향으로 가가지고 검색을 해서 남편한테 필요한 거 아까 얘기했던 뭐 료칸이라든지. 아, 료칸도 진짜 좋은데. 남편은 또 직장 일을 많이 하니까 또. 네. 놀이공원 이런 데는 좀 좋아하시지 않겠어? 놀이공원 이런 데는 좀 좋아하시지 않겠어? 형 좋아하시죠? 어? 형 좋아하시죠? 놀이공원 좋아하세요? 우와! 아, 잠깐만. 누구야, 누구? 누구예요? 이 지금 대포건이에요, 지금? 원숭이 쇼입니다. 아 진짜? 네, 여기 일본에서 되게 유명한 원숭이 쇼래요. 쇼입니다. 와. 원숭이도 언제든지 봐도. 아 근데 처음이야 이 원숭이 쇼 가는 거. 오. 오. 우와. 야 잘 탄다. 올라가. 우와. 아, 저거 진짜 리액션이다. 와, 진짜. 너무 귀엽다. 아, 진짜요? 귀여워. 야, 대단하다, 진짜. 오. 말도 안 돼. 와. 어머. 어머, 기특하다. 아, 일본스럽다, 그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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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저 위로 아예 올라간 거예요? 진짜? 나보다 똑똑한데? 진짜 똑똑해요. 아 지금 본인이 멀다고 이제 땡기는 거예요? 그걸 다 이해하니까 하는 거예요. 네, 꽁투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냥. 저 서원이랑 서준이 보면 진짜 좋아하겠네요. 그러네. 이그죠? 우와. 아 마이클 조던이야. 점맨. 네, 에어먹게요. 대박.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touch the sky. I think about it every night and day. Spread my wings and fly away. I believe I can fly. 무슨 거지? 아, 야, 저게 진짜 재밌다. 어? 사요나라. 사요나라. 아리따다이였다. 와, 공연이 진짜 잘 짜인다, 멋지다. 아, 되게 신기했어요. 진짜. 여기는 어디야, 산이야? 이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제가 요 동네를 좀 봤는데 요 동네에서는 요기 형. 여러분 우동 좋아하세요? 또 봤으면 먹어야죠. 아 우동. 아 여기 진짜. 우와. 준비하세요 여기. 우동? 저런 게 아닌가. 이게 뭐야? 찍어 먹는 거예요? 저기 우동이. 아니 이게 뭐 이렇게 넓어? 아니 면이 왜 이래? 그래. 진짜 크다. 어디 좋아? 그러면 너 이거 먹을래? 네. 아. This one and this one. 문화기. 문화기 첫 번째 문화 첫 번째. 문화주 문화주이. 하이. 네. 쇼미 세참. 아 세참은 노동하시는 분들이. 아 저희도 일하잖아요. 예예예. 예, 예. 그게 맞네요. 아 저거 뭐야? 이게 뭐야? 약간. 저 냄비 우동인데. 카레 우동 아니에요? 아 카레가 아닙니다. 여기. 아리가또 고자이. 아리가또 오리 오리 떡 랩랩랩랩. 우리 사장님 제일 큰 거 오리요? 오리. 저는 오리가 들어가 있고요. 근데 면이 조금 이상한데? 저 면이 수타면인데요. 응. 굵어요. 아 맛있겠다. 네. 맛있겠다. 두툼해요. 오.
그리고 면이 두꺼우니까 수제비를 넣어주세요. 응? 딱 그만. 어. 수제비를 약간 길게 면을 보는 느낌이네요. 냄비 우동은 아닌데 이게. 냄비 우동 우동 전골인가? 그러니까 약간 전골처럼. 전골 느낌 난다. 그렇죠. 아, 약간 맛있겠다. 보양식 우동의 느낌이 강했습니다. 내 거는 그 된장찌개 있지. 된장찌개를 좀 매콤하게 한 그런 느낌이야. 되게 진해. 베이스 사골 베이스인가? 뭔가 국물이 좀 그리웠는데 오늘 좋네요. 약간 보양식 그런 우동 같아. 보양식 우동. 뭔 말인지 알지? 호박, 뭐 된장 약간 이런 소스. 감자 다 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오늘은 저기 남편 또한데 이건 남자들이 좀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자동적으로 보양식 왔어. 배프콘은 이해하는데 상희 씨가 진짜 잘 먹네요. 아 이게 진짜 맛있어요. 이거 이것도 가지고 오고 싶은 음식 중에 하나였어요. 엄청 뜨거워. 상희 덮밥 나왔다. 장어 덮밥. 아 이게 죽이지. 장어 덮밥입니다. 아 이거 남편을 위한 거니까 네. 남편의 원기를 회복시켜줄 장어입니다. 장어기. 잘 구워졌어. 근데 장어 덮밥이 진짜 장어. 참 촉촉하게 잘 구워졌더라고요. 아 진짜 푸콘이 잘 먹는다. 일단 그 장어에 밑에 깔려 있는 그 달콤한 간장. 소스가 베이스. 밥에 배어 있어. 저기 좀 바삭바삭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촉촉해요. 촉촉해요. 녹죠 녹아. 장어 아이스크림 먹는 것 같지. 썰려 이렇게 썰려요. 이렇게. 또 썰린다? 죄송합니다. 저는 뭐 진짜 여기 좀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아유, 이것도 아내의 날이네. 남편의 날은 언제 올 거야? 남편의 날은 어디야? 쇼미더 보양입니다, 진짜. 와, 드셔보세요. 에? 형, 응? 장어 먹을 때 남자는 꼴이죠. 이제 형께 양보하겠습니다. 너 니 거 하나 먹었잖아. 너 니 거 하나 먹었잖아. 요새 보셨어요? 원님 쪽 아니야. 원래 장어 두 마리 있잖아. 그렇죠. 사모님 쪽, 그다음에 그 남편분 쪽. 그렇죠. 자, 꼬리! 아내의 날이네, 아내의 날. 네. 근데 저... 아내가 기분이 아내가... 좋아서 수염이 더 많이 났어요. 아내가 남도 모르는 분이 많아. 네. Empty, finished. 여러분, 디저트가 있더라고요. 아, 또 뭐예요? 디저트가 있더라고요. 아이스크림? 스트로베리. 얼린 딸기네요, 그냥. 딸기. 아, 연유 얼린 딸기 안에 연유 들어가 있구나. 아, 저거 진짜 먹고 싶다. 저거 먹으면 형의 감동이 한 시간은 가요. 아, 저거 맛있겠다. 눈에 얼린 것도 맛있다. 딸기 향이 잇몸까지 핀트를 하네요. 진짜 맛있다. 이동집에서 무슨 저렇게 이쁜 디저트를 팔더라니까요? 아, 옳지, 옳지. 아, 그럼. 옳지, 옳지. 아, 맛있어. 부딩인 줄 알았는데. 저. 먹어! 아, 그럼. 위에다가 스트로베리나 이런 것들을 좀 올려놔가지고 되게 맛있네. 체리 같은 거 돌려놓은 것 같아. 이 집은 기본이 뭔가 되는 집이네. 남편분이랑 보양식 하시고 디저트로 또 이렇게 예쁜 아이들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아시죠? 네. 디저트가 너무 맛있네. 디저트 꼭 시켜드세요. 꼭 시켜드세요. 저건 얼마예요, 디저트는? 일단 뭐 예정아 씨하고 미지 씨는 벌써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신 것 같아요. 원래 저기 안 넘어오면 얼마예요? 안 물어보거든요. 야, 좋아요, 좋아. 도쿄입니다. 네, 의뢰인님 오시면 돼요. 형 이제 밥도 먹었으니까 그래. 슬슬 또 다음 스텝으로. 그렇지. 그러면 이제 그쪽에 가가지고 또 뭘 먹자고. 또 뭘 먹자고. 이거 또 먹어. 계속 먹네, 진짜. 렛츠 고! 오케이, 렛츠 고. 렛츠 가자, 고. 가자, 가자. 형, 괜찮다. 형. 오, 야. 남편을 위한 둘째 날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쇼미더 놀이동산! 아, 이제 드디어 나오네요. 쇼미더 파크. 쇼미더 동산.
저 놀이공원 진짜 좋아하거든요. 형 어때요? 그래? 뭐야 그 번복하는 거 되게 좋아해. 번복하, 회전 목마 이런 거 되게 좋아하지. 남편분이 오늘 되게 재밌어 할 것 같아요. 아유 여기 뭐냐 그 레일이 굉장히 길다. 이런 거 타지 말자. 아, 근데 이거는 정말 아우 야. 그러니까 좀 애기들용이 아니라 정말 성인용이에요. 어른용. 여기가 정말 유명한 놀이동산이었더라고요. 예, 정말. 와, 근데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친다. 이제 가면 난리 나요. 예. 데프콘 가사니가 놀이동산에 왔어요. 아, 저기 있네. 형이 좋아하는 거 페이보릿. 꽃잎이야. 완미가 그죠, 완미가. 예, 놀이공원 이런 맛이지. 야. 야. 벌써 끝나? 아, 잘 탔다. 한 번 더 타자. 제가 형 받았어요, 하나. 다음 거. 한 번 더 타. 하나도 안 무서워요. 한 번 더 타자. 아, 아쉽다. 하나도 이거. 안 무서워. 진짜 아쉽다. 자, 왕자님. 어이, 그래. 아, 안녕하세요. 그래, 알프레드. 알프레드. 야, 극장 아니야? 들어오세요. 귀신이 와, 무서워. 와, 진짜. 뭔데? 소리가 진짜 아, 공포스럽다. 공포스러워요. 방아야. 야, 너 소리, 소리 들었지? 너 소리 들었지? 일로 와, 일로 와. 어디가? 소리 들었지? 소리 들었지, 나 지금. 형, 이거 의뢰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야, 잘못, 야, 왜 이러고. 형, 이거 진짜 아니라니까, 이거. 아니, 아니, 의뢰인도 중요한데, 나도 중요하잖아. 어? 제가 약속할게요, 형. 저 못 믿으세요? 너 저거. 6년 만에 봤는데 내가 널 어떻게 믿어? 일로 와요, 일로 와요. 뭐야, 이게 뭔데? 아, 별거 아니에요. 저거, 아, 저거 탔어. 와, 이거 진짜 유명. 이거 탔어? 네. 이거 유명한데. 태우느라고 힘들어. 저거 롤러코스터가 아니라 그냥 거미줄이야.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그냥 이거. 그러니까 90도가 아니고 더 깎여 있는 거네요, 이쪽으로. 제일 가파르세요. 아유, 이게 웬일이냐, 이게. 어땠어요? 태봉 씨. 네? 지옥 같았어요. 저거 어떻게 탔어? 아유, 야. 아유. 오, 와. 오, 와. 와. 한나래가 기도하고. 일본 말해요, 나한테. 귀여워, 귀여워. 마동석 같아. 마동석 같아. 아, 저거 진짜 아, 생각난다. 와, 이거 진짜 정신없다. 대박이다. 되겠다. 하고 싶다. 진짜 짧네. 너무 있는 거. 아, 끝났지? 와, 저 끝난 줄 알았거든요. 끝난 게 아니에요? 아, 이게 형 클라이맥스네, 이제. 이제 하이라이트가 없어. 아니, 진짜 좋아. 이게 형 클라이맥스네, 이제.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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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왜 올라가? 왜 올라가? 자연스러워요, 왜 올라가세요? 진짜 무섭겠다. 왜 올라가? 왜 올라가? 왜 올라가? 형, 형이야. 죽을 것 같아. 아, 야, 형 왜 그래? 올라가라, 올라가자. 아우, 구름이. 미쳤어. 야, 이거 진짜 이건 아니다. 어서 오세요. 미치 안 보여. 여기서 한번 멈춰야 돼. 맞아, 맞아, 맞아. 여기서 한 번.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표정 정말 리얼하네. 아버지, 아우. 아니, 계속 옆에서. 아우. 정말, 정말 미친. 여태껏 리액션 중에 최고였던 것 같아요. 예, 예. 예.
진짜 보는데도 등에서 땀이 난다. 아, 재밌겠다. 와, 진짜 맛있다. 와, 아, 너무 진짜. 와, 중간에. 정말 쏟았어요, 제가. 다른 거. 야, 진짜. 시속 200km짜리. 시속 200km. 야. 이것도 진짜 재밌다. 시속 200km? 대박이다. 진짜 빠르다. 아, 저거. 아, 저거. 야, 진짜. 야. 무지하게 먹겠다, 끝나면. 사진! 야, 진짜. 제대로 찍혔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저렇게 모험을 안 한다고. 형이 진짜 고생하셨어요. 야, 사방이 다 비명소리네. 사방이 다 비명소리야. 아, 비명소리. 이거는 공사하는 건가, 지금? 어, 산이 진짜 좋아하네, 이런 거. 저 노래선 너무 좋아하니까. 산이 좋아하더라고요. 어, 저 괜찮겠다. 뭐야, 이거? 올라가? 어? 왜 올라가? 어디까지 올라가? 어디까지 올라가겠죠. 무슨 짓이야, 근데. 어? 하기 싫구나. 아, 그럼 네. 도망갈 것 같은 눈빛인데요. 갑시다, 형. 도망갔어. 아, 그 눈빛이. 아, 아니, 취향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렇죠. 예, 예. 충분히 해주고 쉬었어요. 두 번은 진짜. 저 노력했습니다. 생각한 거예요, 지금. 예. 아, 진짜 말이 없다, 말이 없어, 할 말이. 아, 재밌겠다. 아, 산이 혼자 타나요? 배틀 트립 도쿄에 왔네. 데프콘과 산이 혼자만 남았네. 이런 거 언제 했어? 너 흥분 많이 했구나.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했어. 찾을 필요 없어. 우리 둘이 여기서 같이. 역시 안에는 쇼핑해야죠. 어때요, 우리? 왜 자꾸 어디 갔어? 저런 거 탈 리가 없고 제가 보기엔 분명히 애기들 막 타는 그런 거 어디에서 뭐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 뭐야 여기 있어. 아 커피자. 저는 이렇게 땅에 붙어 있는 거 좋아해요. 야 이게 힐링이야. 아 좋다. 야, 잘 탔어?
가마스. 어디 갔었어요? 나 이거 탔어. 아, 도망을 가면 어떻게 그렇다고요? 아, 그 에반길리온도 만나봤지. 오늘 하이라이트였던 놀이동산을 이제 마치고 바로 다음 숙소 돌아가겠습니다. 렛츠고! 쇼미더 숙소! 피곤해, 피곤해. 산이야, 여기 산이야. 아, 산이야. 마지막 코스인 료칸을 제가 여기다 예약을 해놨어요. 료칸. 여기서 전통 그 저기 봐요, 온천. 야, 여기서 온천 마무리는 깔끔하다 진짜. 저도 료칸은 처음인데 좀 궁금했어요. 가자. 들어갑시다. 문 열어. 우와. 야. 다다다다다. 그리고 호수가 쫙 보이는. 호수가 있었는데. 가와쿠치 호수 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후지산 바로 밑에 있는 거. 예. 아니 걱정 못 하셨어요? 여기에요. 예. 쇼맨 도쿄. 신났어, 신났어. 안녕하세요. 어머, 어머, 가와이. Show me the 새끼. 가이 새끼. 끝이 없네, 끝이 없어. 오 마이 갓. 이래서 아주 그냥 료칸 하는구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 가정식 정식이면 취하 1인당, 1인당 한 10만 원 정도 하잖아. 그렇죠. 근데 료칸 요금에 일단 식사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포함이 다 돼 있는 거야. 그리고 온천까지 하는 거야. 기가 막힌 거지. 아, 과일 새끼 기억난다. 아, 근데 진짜 조금씩 나오는데 저게 다 맛있잖아요. 너무 맛있어. 일식 백반 같은 느낌. 아유, 소고기. 뭐 진짜 할렐루야다. 국구 이런 것도 딱 1인용씩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이제 저런 게 약간 뭔가 대접받는 느낌. 버터. 차에 너무 많아가지고 뭘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그냥 일단 뭐 짚고 보는 거죠. 일단 한쪽으로 먹어. 한 입. 아. 아. 재료가 있어. 신기하다. 앞에 잡았나 봐. 아, 여기 먹고 싶지 않은구나. 그냥 그러고 데려가지 마세요. 무슨 새우라고 그러잖아. 딱 새우라고 그러나? 커요. 이것도 이렇게 싹 등을 껍질을 벗겨가지고. 먹고 이렇게. 새우인가요? 예. 오, 저걸 누구 코에 붙여? 왜 코에 붙여야 돼요? 양의사. 이게 장에 돼 있네. 안에 간장이 양념이 돼 있네요. 간장 발랐어. 그냥 찌기만 한 게 아니네요. 평소에 먹던 새우 맛이 아니네, 이거는요. 뭐든 기본적으로 간장 양념들을 해놨네. 뭐지, 이거? 저 콩이라고 생각하고 먹었어요. 사람 맛이네. 죄송해요. 저희가 모르는 맛도 많아요. 지금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저걸로 배가 터져요, 나중에. 근데 너무 많아. 종류가 너무 많아, 진짜. 계속 나오잖아요. 조금 컸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 매 순간 포식하네요. 처음 맛본 가이 새끼. 역시 넌 우리 편이야. 성공적? Show me the 가이 새끼. 무더운 밤 잠은 오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에 불러본 너 나올 줄 몰랐어. 간지러운 바람 웃고 있는 진짜 그거 많이 들어다녔다. 만약에 이게 신혼부부라고 생각하면 참 좋다. 그러니까. 너무 좋지. 왜냐면 이것저것 다 했잖아요. 온천이니까 뜨겁지. 40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구나. 좋다.
그거 들어보면 괜찮아요. 우리 좀 느낌이 다르다. 어? 태야. 어, 태야. 어. 여보세요. 카메라 있을 때 재밌다. 카메라 있을 때 재밌다. 아니, 그래. 쇼미더 몬스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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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아우. 이제 괜찮으세요? 어. 아우, 야. 아, 다들. 근데 물이 좀 다르더라, 확실히. 달라요. 아, 이렇게 조그만 노천탕이 있어요. 뒤에 풍경 봤지? 아. 네. 오늘 마무리야, 이제. 마무리는 어. 진짜 노천이니까. 어. 아. 쌓여있던 아. 피로가 뭔가 녹아내는 그런 느낌. 서울 가면 한동안은, 어? 이번 여행이 되게 그리울 것 같다. 어? 그러니까요. 저기 둘 다 여자친구 생기면 어. 나중에. 싹상 되게 불안불자. 어제 관람차처럼? 아, 괜찮지. 아무튼, 어제 오늘 재밌었다. 성공이야. Show me the Tokyo! Make some noise! 우리나라도 그렇죠? 서울만 조금 벗어나도 근사한 곳들이 많잖아요. 예. 도쿄도 조금만 벗어나도 저렇게 완전 도쿄 같지 않은 새로운 곳들이 있다는 게. 자연과 도시를 함께 만났습니다. 아, 그리고 저 그동안 신기한 게 미사일 발사하듯이 갑자기 팍! 180 계속 170이 가는 거 뭐예요? 그거 아시죠? 왜 저보고 눈을 떴냐고 했잖아요. 170으로 하는데 눈이 꺼져 이렇게. 그리고 중요한 게 제일 처음에 들었잖아요. 네. 그게 뭐예요? 찍었어요 이거. 야 그거는 욕할 순간도 없겠다. 야이가 안 돼요. 야이가 아저씨가 혀가 안 움직여요. 혀가 안 움직여. 알겠습니다. 자 아까 그 우동 호떡 우동이랑 호떡 우동. 예. 육수는 돼지고기 뼈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저거는 그 제가 육수까지 확인을 못 해봤는데. 근데 뭐 매콤한 것도 있고. 네. 제가 육수까지 확인해야 되나요? 제가 이제 일본에 가서 보통 요리를 먹다 보면 이거 진짜 매운 건데 괜찮으시겠냐고 그래요. 그러면 아예 줘보시라고. 네. 이거 어떻게 드시냐고. 하이, 가와이. 하면서. 가와이. 오이시. 아, 오이시. 아니, 누가. 누가 자꾸 귀여운데 하는 말이네. 음식을 먹고 계속 가와이. 제 말은 뭐냐면. 가와이야. 당신들이 맵다고 얘기했지만 나한테는 귀엽다. 그런 느낌이에요. 아, 근데 진짜 보양식 우동 느낌이 강했고요. 네, 그 야마나시현까지 이동수단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많은 분들이 이제 보시고. 아, 저기는 좀 외곽이니까 뭐 렌트카를 빌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신주쿠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약 1시간 45분 정도 하시면 되고 원주네 원주 이동 거리가 20분 넘는 곳이었어요. 그래, 좀 조금만 좀 전제 들어가네 벌써 좀 전제 들어가네요. 사이판은 뭐 공항에서 호텔 15분인데 뭐 솔직히 사이판 갔다 왔는데 재미 드릴 게 없어요. 같아요. 자 그래서 신주쿠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네. 티켓을 구입해도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네. 더 조금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은 그 티켓을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시면 돼요. 미리 예약하시면 할인. 살짝 할인이 됩니다. 디스카운트 있죠. 갔다 오시면 돼요. 스바라시. 아니 저도 그 가와구치코는 갔었거든요. 북한에서는 다 거의 다 마중을 나옵니다. 자기 버스로. 네. 예, 미니버스 같은 거 나오니까 그 이동하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근데 가장 중요한 최종 경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인당 총 758,900원에 달렸습니다. 75만. 아니, 정말 75만이 원 가능한 거예요? 네, 진짜예요. 그 온천만 해도 그게 꽤 금액이, 왜냐면 저녁까지 온천이 돼 있고. 온천마다 다 가격이 달라요. 달라요. 숙식을 다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메리트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배틀트립을 제가 진행하면서도 이렇게 꽉 찬 여행은 처음 봤어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관광지와 휴양지를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가까운 거리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여러분들의 플랜을 짜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자, 관광지입니다. 좋습니다. 자, 도쿄에 간다, 만다. 지금 투표해 주세요. 감마 눌러주세요. 자, 남들 다 가는 도쿄가 아닌 남다른 도쿄를 듬뿍 담아온 쇼미 더 도쿄. 자, 과연 도쿄를 향해서 여행 가방을 싼 판정단들은 모두 몇 명일지. 자, 과연 판정단의 선택은? 아, 제발 지휘가. 앞이 팔라오면 끝나는 거야. 앞이 팔라오면 엄청 많이 나와. 엄청 많이 나와. 오세요, 오세요. 판정단이죠. 오세요. 20. 오세요. 오세요.
여든들자 오세요. 52? 52표. 오세요. 여든들자 오세요. 52? 52표. 안정권이다. 안정권이야. 안정권이야. 아니 이거 안 맞는 거야? 잠깐만. 너무 먹었어. 잠깐만. 잠깐만. 너무 잘해요. 저희는 영상 설명 안 할게요. 그냥 그렇게. 저희는 사이판 잘 왔습니다. 눌러주세요. 생각보다 사이판 되게 재미없어요. 좁아. 너무 좁아요. 제 대표는 52표 나오고 이미지도 안 좋아질 수 있어요.